나에게 짝사랑이란 감기 같은 거. 막 이모티콘 하나 보내고 그러면은 어 이모티콘 귀엽다 어디서 샀어? 옷 종류를 나랑 비슷한 걸로 해. 어 뭐야 둘이 옷 맞췄어 이런 거 하면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일부러 추리닝 입고 화장도 그냥 안 하고 이렇게 막 다녔단 말이야. 근데 딱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잖아. 어느 순간부터 막 고데기 하고 화장 풀메 하고 사람을 안 만날 수도 있고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좀 이렇게 꾸미고 와 스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 우연히 만날 수도 있고 그래 물어보면 무슨 답변 할지 미리 막 예상 답변 다 써놔. 밥 먹었냐 하면 뭐라 하지? 이걸 머릿속으로 다 입력을 해놔. 안 그러면 내가 너 막 이렇게 나 밥 먹었어 그러면 아 몰라 막 이러고 나는 핸드폰이 뭐 꺼지든 말든 이런 거 신경을 안 썼거든. 걔한테 연락이 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맨날 만땅으로 충전해 놓고 다녔어. 이렇게 막 뭐가 알림 딱 뜨면은 괜히 갠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집 갈 때 이렇게 가로등 이렇게 비쳐 있는 골목길에서 막 아 날씨 좋다 벌써 봄이네 머릿속으로 그런 상상 막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현실은 엄청 많이 다양한 사람들이랑 만나는데 저 대각선 끝에 앉아있어.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친구들한테 말하는 순간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 맞아. 약간 진짜 10배로 말을 하면 일단 이게 기정사실화가 그치, 되는 그치. 거고 그만큼 내 감정이 이렇게 더 부풀어져. 응. 오빠가 별것도 아닌 걸로 스토리를 올려 거기다가 답장을 보내는 거야. 아 진짜? 알지. 막 이러면서 페이스북 페이지 들어가서 어떤 페이지를 좋아요 눌렀는지 보는 거야. 뭐 좋아하는 페이지 유머 코드 이런 거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걸 미리 섭렵해 놓고 이제 나도 좋아요 눌러 놓는 거지. 프로필 뮤직 이런 거 미리 딱 이렇게 다 보고 막 그다음에 어? 너도? 약간 이거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걔랑 뭐 카톡 이제 주고받아.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계속 캡처해서 친구한테 보내는 거야. 야, 나 여기서 어떻게 할 것 같아? 막 걔 프로필 그 뒤에 배경에 그 강아지가 있는 거야. 키우는 강아지. 갑자기 연락해서 땡땡이는 잘 지내? 아니 내 고양이가 누른 걸 수도 있고 아 미안 잘못 눌렀어 이러면 걔가 잘 지내 이런 식으로 뭐 보내고 그런 거지. 허, 왜 이렇게 덥냐. 진짜 오랜만인데 꾸준히 간 거처럼 나이키 이렇게 붙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에 올려놓고 너 보라고? 나 이렇게 열심히 운동한 사람이다. 내가 카톡 나중에 보면 무릎뼈 이렇게밖에 없는 거야. 막 이모티콘 하나 보내고 그러면은 어 이모티콘 귀엽다 어디서 아 나랑 너무 똑같아.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향수냄새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올리브영에 가서 다 하나씩 다 맡아본 다음에 그걸 사서 뿌리고 다녔어. MT 같은 거 하면은 막 야 자리 썩자 이런 거 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게임하면서 막 집중해가지고 막 아, 잠깐만 이런 거 하면서 막 내가 바꾸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옆자리에 앉았지. 진정한 짝사랑은 둘이서 밥도 먹을 수 없는 사이야. 그게 진정한 짝남이야. 그래서 단체로 있을 때를 그때를 노려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 같이 술집에 가잖아. 걔가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면 이제 같이 앉을 확률이 98%야. 외투 같은 걸 좀 챙겨. 특히 MT 이런 데는 챙겨도 자연스럽잖아. 꼭 옷 종류를 나랑 비슷한 걸로 해. 아디다스 저지인데 색깔만 다르다거나 아니면 뭐 가디건인데 질감이 비슷하다거나 그러면 이제 주위 사람들이 막 어 뭐야 둘이 옷 맞췄어 이런 거 하면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일부러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복숭아꽃으로 잠금하면 이런 거 다 해놓으면 남자복이 많아진다. 도화살인가? 막 아니면 막 짝남 이름 호이호이로 해놓으면 짝남한테 연락 온다고. 둘리도 아니고 호이호이가 뭐야. 일단 옷 빌려주는 거 자체가 좀 챙겨준다는 거에 좀 플러스인다다가 한 번 이게 엮이면은 이제 알아서 주위에서 환경을 조성해준다고 이제 옆자리 앉기도 편해진단 말이야. 스토리로 답장 보내는 거. 아 별일 아닌 걸로 답장 보내고 인력서를 적고는 반력서를 적고 보면 알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제일 잘 먹었고 친구에서 연인으로 약간 발전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주는 건데 나에게는 완벽한 설계인 거지 그냥. 아. 사귄다고 몰카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주위 사람도 재미없고 얘도 재미없고 나 혼자 재밌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야. 빨리 너 얘기해 빨리 그냥. 얼굴 진짜 빨개. 나는 과한 의미 부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몰카하고 이런 거 있잖아. 의미 부여해서 혼자 좀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말자. 나한테 하는 말이야? 아니야. 무슨 말 아닌데? 한 여름 밤의 꿈 이제 잠들지 않는 여름밤처럼 그 생각만 하다가 밤을 지새우게 되니까. 나에게 짝사랑이란 감기 같은 거. 저에게 짝사랑은 열병? 열이 나네요. 더워. 저에겐 짝사랑이란 롤러코스터입니다. 이것도 괜찮은데? 갑자기 그렇게 기복이 심할 수가 없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에게 찾아가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그 힘든 느낌을 갈증 됐나 싶을 때 사라지는 그런 감기 같은 거. 아! 야, 너 더 심하네. 이기찬이야? 나 내 친구가 내 자취방에서 잤는데 내가 옷을 빌려주는데 엄청 작은 반팔티에다가 여기 응답하라 1988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밤에 혼자 편의점에 갔대. 근데 편의점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마주친 거야. 어떡해. 반팔티 여기 겨드랑이 낑겨있는 걸 입고. 아 근데 그건 조금 망했겠다. 아 진짜 망했지. 그럴 땐 인사를 안 하는 게 나아. 그치.